시다. 여기는 모텔이고요. 모텔을 누구랑 같이 봤냐면요. 설마 남자겠어요? 기대할 틈을 주지 않는 그녀. 큰 박들아 씨. 굉장히 넓고 좋아요. 여기 거울도 있어요. 와. 거울 보면서 하나 다들 원래? 아니 TV를 말이야. 너 거울이를 했잖아. 그러니까 TV 통해서 또 거울 통해서 또 TV 보고 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우와 재밌다. 갑자기 현타가 온 모양이다. 상상하는 건 제가 아니잖아. 아무튼간에 왜 여기를 오게 됐냐면요. 우리 동기들과 이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은 뭐 2월인데 그래도 우리 졸업 파티는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6명이 다 같이 놀 건데 오늘은 4명이서 만나고요. 내일은 6명이서 2명이 외박이 안 돼가지고. 졸업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원섭섭하신가요? 네. 제가 보고 싶어질 것 같다고요? 네. 대답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저 꼬시는 건가요? 제가요? 다니까 시험은 어글게 갔나? 자존심이 상한 듯한 그녀. 니는 110이다 110. 좀 쉬다가 걔네 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막착지 먹으라고. 막착지 해봐주겠다. 친구가 화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화장을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막착 먹으러 가는데 화장을 하는 게 말이 되니? 그지? 화장을 대충 끝냈습니다. 아, 지금 배가 굉장히 나고 보거든요. 걔 언제 오니? 이제 끝났지? 8시인데 이제 한 40분 걸리겠네. 이제 손가락이나 빨고 있자. 어, 집 보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나 어서 가요. 집만 내려 빨리. 배고파 뒤질 것 같으니까 빨리. 막창 먹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태양산 막창 라라. 얼라 얼라라. 와, 아빠 쌀 겁나 맛있다. 그죠? 맛있게 먹자. 미친 맛집이네. 와, 죽나 지금 호떡이 나왔습니다. 껍데기인데요. 이건 먼저. 와, 냄새 지렸다. 앵글 올려. 시계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쫄깃. 이야. 맛있어, 맛있어. 와. 아,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귀엽게, 귀엽게. 아, 알겠다. 막상 보려니 부담스러운가 보다. 혼자 잘 먹었어. 이게 진정한 밥도둑들인가 보다. 미친인간데. 사인요? 어, 네네 알았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고 음료수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뭐해? 아, 으려. 와, 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나 하나 줘. 주세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얘네 막창 먹고 바로 집 들어올 거면 화장 왜 안 한 거? 지대 어이없어. 갑자기 쓰러져 있는 뚝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맛있네. 찾아와 좋구나. 아가부터
죽어 있어주. 그냥 계속 죽어 있으세요. 3시 7분이고요. 이거 먹어볼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먹어보고 싶은 사람 손. 하이! 정상인을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다. 드릴게요. 이곳에도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오! 오구나! 오야, 씹을수록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거 하나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너무 엉덩이 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많은 분들에서 샀습니다.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뚜기. 아우! 먹어볼 사람. 희생양을 찾는 모습이다. 네, 맛이 없습니다. 아웃.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야, 얘 죽었냐? 어제 정신없이 먹은 탓일까? 야, 11시 넘었어, 일어나. 빵빵빵빵빵빵빵빵. 굿모닝. 야, 얼마나 따 왔고요? 자, 맛있게 먹자. 자, 맛있게 먹자. 소개 받으러 온 박현지라고 해요. 한껏 꾸민 듯한 모습이다. 하이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국 먹고 더 큰 우리들의 사랑과 우정. 사랑을 만나면 개판왕기.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건전하게 논 것 같다. 술을 안 먹었네? 일찍 술을 먹어? 말 한번 잘못해서 욕 먹는 뚜기. 그냥 건전하게 놀았다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욕 먹을 일인가? 부산 둘이 잘 가고. 안녕. 즐거웠어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알았지? 유정이가 클럽에 추천해줘서 왔는데. 어머 이쁘다. 반지는 사진 찍지 않는다. 그럼 뭐? 그냥 먹지. 저녁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식당은 들어왔고요. 남은 애들끼리 재미난 얘기 좀 해보고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 얘들아 2월달에도 같이 보자. 동기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쇼쇼.